아미카는 오래된 친구처럼 언제나 편안하고 곁에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입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이란 사용자의 상황, 그다음에 사용자 자체를 잘 인식하고 인지해서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나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황 인지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미지에 대해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기술의 성과를 저희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국제 챌린지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2위를 달성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음성 합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성이 우수하고 화자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강점을 가진 네이버 음성 합성 AI 보이스는 과학사전 예문 듣기나 뉴스 본문 듣기 등에 적용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합성기도 그 사람의 원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유인나 오디오북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분들의 긍정적 리뷰를 보면서 음성합성 기술이 귀로 듣는 정보를 넘어 감성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파고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번역, 문자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통역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첫 번째 프로덕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파고 기술을 통해서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을 만나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의 품질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강했고 지명이나 음식명, 성함명과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이버가 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T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환경에서는 그 IT 기술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 차 자체가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주고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이 되면 그 안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자동차 업계 회사들은 고속도로 환경에서 차량의 안전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보다 복잡한 환경, 즉 도심 환경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물체들을 인식하고 회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전 기술, 그리고 딥러닝 기술, 머신러닝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기술을 빌드업 했고요. 기존에 있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서비스를 했던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왔고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이나 뭐 커넥티드카, 뭐 스마트홈 등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네이버 서비스 플랫폼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려면 뭔가 노동을 해주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이 잘 조화롭게 접목돼서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해지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로봇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